애니멀로 TV.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킴입니다. 요새 서해 다니느라 바쁘죠? 네. 네네. 동해는요? 가고 있습니다. 자, 갑자기 네. 두 명이 나왔으니까 뭐 네. 예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. 제가 언뜻언뜻 살짝 얘기했던 해드렸던 적도 있지만 네. 뭐 비밀리에 어쨌든 진행이 됐죠. 네. 자, 저희 본론 네네 애니멀로 어플이 오픈합니다. 이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. 이름 바뀔 수 있어요. 네. 저희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이름이고 네네네. 기능들은 거의 다 됐고요. 네네. 말한 대로 물생활 전문 어플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어플로 네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인스타 피드 기능이었거든요. 반려동물 관련해서 서로 조언도 얻고 그리고 부족한 거 커뮤니티 그런 커뮤니티 형성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어플의 가장 큰 기능은 일단 피드 그리고 백과사전. 네, 백과사전. 사실 뭐 제가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물고기 사육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. 네, 사육 정보나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내 몇 손가락이 그렇죠. 들지 않을까. 네. 제 그 지식을 보다 더 잘 넣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 생물 관련된 일단은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어쨌든 물생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물고기 관련, 네. 생물 관련, 수초 관련 그런 백과사전 기능은 들어가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아지, 고양이, 파충류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을 소개해서 백과사전 역할을 좀 하려고 해요. 네, 그래서 다 채워나갈 거고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 마켓에도 올라가니까 네. 충분히 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. 네. 그리고 뭐 재밌는 기능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거 없잖아요. 검색할 때만 항상 뭐 검색 이렇게 하는데 색깔별로 예를 들면 노란색이다. 노란색 물고기, 뭐 수초, 새우 이런 거면 옐로우 뭐 이렇게 노란색을 클릭하면 쫙 정렬이 되게 해놨어요. 네네네. 뭐 레드면 레드. 네네. 그리고 뭐 초식이면 초식 눌렀을 때 쫙 그렇지. 정렬되고 네네. 뭐 육식 눌렀을 때 쫙 정렬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합사할 때도 더 쉽겠고요. 보시기도 훨씬 쉽죠. 그리고 뭐 성격 착하다, 타났다 이런 것들도 그걸로 누르면 정렬이 쫙 되게 해놨거든요. 아무튼 뭐 한번 출시되면 한번 보시고 뭐 그리고 원하는 기능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게 어쨌든 저희가 물생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 어플 자체가 좀 물생활 관련되게 이렇게 좀 그 위주로 처음으로 이렇게 된 건 맞아요. 그래서 어항 스펙을 같이 올려주실 수 있고 자기 정보에 자기 뭐 1번 어항, 2번 어항, 3번 어항 예시로 있으면 1번 어항은 사이즈 뭐에 이런 여과기 이런 정보를 쓸 수 있잖아요. 그게 좋은 이유가 그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1번 어항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올렸을 때 누구든지 보고 거기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커뮤니티나 카페나 이런 걸 보면 어항이 있게 엮였어요 하고 나면 이제 댓글 달리고 텀이 있고 내 어항 스펙 물어보고 텀 왔다 갔다 하느라 다 지치고 끝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결국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항도 1번, 2번, 3번에서 딱 뭐 1번 어항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우리가 보고 누구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.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가 궁극적인 이 어플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쨌든 소통을 위한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충분히 소통 공간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고 편리성을 위한 거죠. 네. 맞습니다. 네. 편한 거 맞죠? 네네네. 네. 그리고 이 어플 만드는데 좀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. 파트너죠. 네네. 미국에 계신 안식쪽쪽님. 아이디가 안식쪽입니다. 아. 저랑 관계 맺은 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개발자로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어플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기능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 잘 정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애니멀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. 네, 애니멀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기였습니다. 안녕. 끝. 이제 진짜 끝.